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면적의 약 2% 정도만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98%의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서 몸의 뿌리이자 또 이 심장에서 공급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체기관인 발에 문제가 있다면 일상생활도 불편할 텐데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발 정형외과 전문의 이광복 선생님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 무지외반증 아주 생소한 질환은 아닌데요. 엄지발가락 모양이 심하게 변형이 돼서 신발을 신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픈 질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지외반증에서 무지란 엄지발가락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튀어나온 상태를 말하는데요. 돌출된 부위가 걸을 때 신발에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무지외반증은 휘어지는 정도가 다양하고 심한 경우 엄지발가락 위로 두 번째 발가락이 올라타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발가락이 올라탈 정도면 변형된 정도도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이 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 왜 생기는 걸까요?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경우 잘 발생하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머니가 무지외반증인 경우 딸에게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이 원인이 되고 또 어머니가 무지외반증인 경우에 딸에게도 유전이 된다면 무지외반증은 여성 환자가 더 많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수술받는 환자 또한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가 더 휘어지는 진행성 질환이라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있는 중장년층이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아, 저도 방송을 하면서 하이힐을 자주 신게 되니까 더더욱 오늘 주제인 이 무지외반증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평소 무지외반증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진단은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발의 외형을 보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거나 발가락의 형태가 변했다거나 발이 돌출된 부위에서 붉은 발적이나 굳은 살 등이 확인되고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시작된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가락 사이를 여러 각도로 측정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아, 이 사람에 따라서 엄지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정도도 조금씩 다를 텐데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을 때 무지외반증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정도, 즉 변형의 정도는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촬영하여 판단하는데 검사상 무지외반각이라는 것을 측정했을 때 20도 이하는 경도, 20에서 40도는 중등도, 40도 이상 휜 경우는 심한 변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경도는 비수술적 치료, 중등도 이상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치료하는 목적이 미용적인 경우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경도라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외반증의 증상을 통증과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지외반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통증은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에 의해 돌출된 관절 부위가 자극됨으로써 생기는 발적과 통증이 흔하며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휘어지면서 자극되는 두 발가락 사이에 통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발가락이 밀리면서 발바닥 쪽에 굳은 살과 함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과 발 변형을 부르는 무지외반증,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무지외반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걸음걸이도 문제가 생긴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으면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선택은 O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입니다. 무지외반증은 변형의 정도가 경도나 중등도일 때에는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심한 변형의 경우 걸을 때 엄지발가락이 차고 나가는 힘이 약해져 보행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 변형이 심해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것을 오래 방치하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허리와 무릎, 골반에도 무리를 주어 척추와 관절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교정기로 무지외반증 치료를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정기들을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치료의 목적은 아닐 것 같아서 X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 잘 맞추셨습니다. 교정기는 부분적으로 실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무지외반증 자체를 교정하거나 변형의 진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 완화 효과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직접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양발이 무지외반증인 경우 동시에 수술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쉬운 듯 쉽지 않은데요.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발 모두에 무지외반증이 있더라도 동시에 수술을 하면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할 수 없다, O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정답은 X입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양발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쪽 발을 수술한 후 다른 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수술 후 원활하게 걷거나 생활면을 고려한다면 한쪽 발씩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양발을 동시에 수술하기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발을 동시에 수술한 경우 보행은 통증이 사라지는 2 내지 3일 후부터 가능하지만 걸을 때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지 않게 걷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행 자세가 약간 뒤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만 고려한다면 양발을 동시에 하는 것도 한 번의 마취와 입원에 따른 시간 그리고 경제적 이점이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이 발과 발가락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신체 기관인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꼭 수술을 해야만 하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교정인데 편한 신발을 신어서 엄지발가락을 휘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은 볼이 넓어서 발가락이 안에서 놀 수 있게 만드는 신발이 좋습니다. 수술은 비수술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지냈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 그리고 환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떤 경우에 무지외반증 수술을 결정하게 되나요? 네, 수술은 환자가 불편한 정도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비수술적으로 통증 조절을 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가락이 휘어있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나 증상이 수술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무지외반증이 원래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로 인한 통증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수술 후에 통증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는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 후 통증이 정말 심하다든가 다시 걷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통증이 평생 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견딜 정도의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통증의 강도는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을 결정한 후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바로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무지외반증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무지외반증 수술의 부작용으로는 발의 변형이 재발하거나 지속되는 통증 또는 뼈가 잘 안 붙어서 발생하는 불규합이나 부정유합 그리고 과도한 교정으로 엄지발가락이 무지외반증과 반대 방향으로 꺾어지는 무지내반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거의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무질반증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발 변형의 재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술이 잘 됐더라도 이렇게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무질반증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생긴 변형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에 의하면 약 20명 중 1명 정도이고 재발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발 변형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관리만 잘한다면 재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질외반증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질외반증은 수술을 잘했더라도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술한 모양을 잘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교정기가 빛을 발합니다. 실리콘 교정기를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끼워 3개월 정도 유지하고 수술 부위 쪽 발을 딛지 못하게 전용 보조 신발을 신고 걸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잘 관리하다가 이후에 엄지발가락 관절을 받쳐주면서 안쪽으로 벌려주는 관절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뼈가 붙어가는 과정은 정해진 날짜에 병원에 방문하여 사진을 통해 관찰하면 됩니다. 그 여성분들 중에는 작업상 힐을 신어야 하거나 아니면 딱딱한 신발 신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 무질반증이 있어서 수술도 잘 받고 관리도 잘 한다면 하이힐이나 구두 다시 신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의료진과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한번 틀어졌던 발가락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과 재활을 잘해서 예뻐졌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도 가급적이면 볼이 넓은 신발을 신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수술 후 모양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하이힐을 신는 것은 무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발을 위해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 관리 방법이나 운동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우리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붙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부기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여러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먼저 부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양손으로 꽉꽉 짜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마사지를 자주 해주고 열감이 동반된 경우에는 10분 정도씩 여러 번에 걸쳐 시원하게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발 운동으로 근력과 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발가락을 아래로 꽉 쥐어짜는 동작이나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관절 운동, 그리고 발끝에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잡아당기는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오늘은 이광복 선생님과 함께 무질외반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